코로나19 소식은 잠시 뒤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주 최종 후보 의결에 실패한 뒤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국회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머리를 맞댑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은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해법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3시 반쯤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김태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 담판에 나섭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요. 빈손 회담이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추천위원회가 재가동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이제 더는 국민이 지치게 해선 안 된다며 오늘 회담에 기대보다 우려가 더 많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겨우 한번 추천위원회 열어놓고 비토권을 뺏어가겠다는 건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게 된다면 여당은 모레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역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어서 연말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